아프리카 TV입니다. 전시시가총액 약 5천억 코스닥 기업인데, 최근에 4만 5천원대 전고점을 돌파했죠.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투자 주체로 봐도 당연히 외국인 기관 이제 순매수가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. 외국인 기관이 사줘야 이렇게 좀 강력하게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15일 7시 42분 이제 이베스트에서 목표가를 이제 5만 5천원으로 높였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. 중요한 거는 올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주가는 항상 실적이 가장 중요한 호재로 작용하는데,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왔고, 다음에도 실적이 잘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하락할 이유는 전혀 없죠. 상승해야 하는 겁니다. 2월 14일에 2월 14일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48% 당기순이익 45%가 증감했는데,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거죠. 그래서 전고점 부근이 이제 5만 5천, 6천대인데, 여기까지는 한번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그 기사가 아까 7시 50분쯤인가 기사가 나왔었죠. 이제 보통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뭐 매수 의견이나 매도 의견이 나오면은 당일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7시 50분쯤에 이제 확인을 했다면은 시초가에 이제 매수해 볼수 있겠죠. 이때 매수할 때도 전일에 주가 흐름이 좀 상승으로 좋았으니까 이게 매수 의견이 진짜라고 좀 판단해 볼수 있겠고, 흐름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. 이제 상승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다시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지만, 장기적으로 이제 천천히 우상향할 것으로 봅니다. 이때도 상승하는 시기가 한 2월부터 해서 한 6월 한 4개월 정도, 4개월 정도 천천히 상승했잖아요. 근데 그에 비하면은 단기간에,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건데, 이쪽에서 이제 학습된 효과로 이날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상승했던 거는 이 부분인데, 이제 이 뒤쪽에서 상승한 거는, 아, 아프리카 TV는 잘 가는 종목이 됐구나. 투자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서 급격한 상승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. 보통 이제 상승이 계속 될수록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.